한민숙 씨 잘 아시죠? 잘 알죠, 잘 알죠. 아니, 그, 근데 법카 얘기가 아, 나 이 단복... 법카는 정말 놀랐고요. 이렇게 왜냐면 MBC가 무슨 뭐 재벌사도 아니고 아니 이거, 그리고 이게 MBC 본사 사장도 아니고 계열사잖아요. 대전 MBC 네. 사장 이렇게 네. 막 법카 쓰면 안 되지. 공영방송이 기자가 네. 깜짝 놀랐습니다. 이, 나는 그래서 이게 노조와 싸운다고 했었을 때 난 이 네. 사람은 그럼 노조하고 싸울 생각도 없는 사람이에요.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이거. 그렇죠. 자기가 뭐 당당하고 깨끗해야 노조하고 싸울 수 있을 거예요. 김대철 사장도 네. 무슨 노조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 사람도 법화 걸려가지고 끝났는데 아. 어쨌든 노조가 이준석 뒤질 거 아닙니까? 그러면은 노조보단 훨씬 도덕적으로 정당해야죠. 그렇죠. 이로 다니면서 뭘 싸웁니까? 네. 싸우기는. 아. 근데 법화 쓴 거 내용도 보면 좀 약간 창피하고 그래요. 뭐 크게 해먹은 것도 아니고 네. 그냥 뭐 빵, 그냥 막 갖다 빵 사먹고 호텔비 쓰고. 아이고 이래가지고 뭘 싸우는 노조. 근데 왜 이러죠? 그러니까 그냥 공사 구별이 안 되고 그, 그냥 돈 아깝고 이런 수준인가요? 그 MBC나 KBS에 있는 그 이른바 자칭 보수력은 네. 보수가 아니야. 그냥 구태세 구태세력. 아. 이러고 산 거야 평생 거. 아니 그게 통하지 않잖아요. 네. 아 진짜 MBC와 KBS에서 노조하고 싸우고 보수적 개혁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몸을 조심했겠어요.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잖아요. 이거는. 아니 그리고 최근에 저 이재명 씨 부인 이재명 대표 전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뭐 법카 그거 이제 10만 4천 원인데 그때 좀... 소감 얘기하는데 내내 조심했는데 어떻게 10만 4천 원 가지고 벌금 지금 300만 원인가 네네네 네, 네. 이 정도면 구속이죠 이게 그래도 방통위원장 될 거 아닙니까 되겠죠 근데 저는 뭐 야당이 잘 했다고 보는데 빨리 이제 남아 있는 그 이상인 부위원장부터 또 탄핵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그 사퇴했잖아요. 네, 그 사퇴했으면 이제 이준석이 올라오면 어차피 혼자니까 또 아무것도 못하니까. 네. 네. 사실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면 됩니까?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네. 윤석열 탄핵 사유예요. 이 상황 자체가 아. 국가 기능을 그냥 초토화시켰지 않습니까? 네. 아니 그럼 방통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지금 반복적으로 오는 거잖아요. 지금 이제 모든 게 뭐라도 하면 다 불법이죠. 다 불법. 아. 뭐라도 움직이기 시작하면. 그 핵심은 하나죠. MBC 사장은 하여튼 바꿔버리겠다. 그 MBC 사장에 이진숙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. 방통위원장인데. 어차피 그만둘 거 아닙니까. 아 탄핵하면 또 그만두고. 자기가 이제 방문진 이사들 꽂아서 자기가 MBC 사장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. 아 정말 형편없는. 그럼 법관은 또 마음껏 쓰겠네요. 아니 그래서 이래가지고 뭘 MBC 사장 가서 뭘 하겠다는 거지 참. 아 그리고 만약 가면 MBC는 KBS랑 달리 엄청난 저 싸움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. 근데 이제 이 뭐 이 스타일로 볼 때는 파업을 유도해서 네. 차라리 그냥 이 노조에 아예 원천 개입을 봉쇄하자 이런 전략을 쓸 겁니다. 아마. 아 막징계 해버리고 네. 법정, 뭐 법정으로 가고 파업하고 어쨌든 정상적으로 안 돌아갈 거 아닙니까? 네, 그렇죠. 보도국이 네. 그러면 되는 거죠. 뭐. 아 뉴스야 그냥 아무나 베껴 연합 베꼈으면 되고 뉴스 진행해야 네. 누가 아무나 네. 해도 되고 네. 시사 프로그램 다 없애면 되고 사실은 MBC 대해서는 보수는 정교한 보수적 개혁은 포기했고 그냥 네. 무력화시키는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.